문사비볼 주제에는 마킹 아이템 제스단 크박스가 있죠.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될 것은 요 투두 타이틀 위에 체크박스 하나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체크박스를 추가하는 거. 얘가 아니라 얘네요. 그래서 투두즈 HTML EX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박스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투두 단 피닉스 클릭하고 얘는 딱 빼놓을게요. 얘는 빼놓고 유 투두 단 요 세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얘가 이제 이 폼에 지칭하는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했을 때 예, 간단하게 릴로드해서 체크 다시 이렇게 페이지를 위해서 좀 전에 했던 이렇게 내용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닉스 클릭했을 때 토글 단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호출하고, 그죠? 그리고 피닉스 밸류 아이디로서 투두 아이디를 전달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투두잖아요. 토글 단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네, 얘가 지금 위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고 위에 쭉 보시면은 제가 하나 가져다 둔 게 있을 텐데 없네요. 투두.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핸들 이벤트 해서 토글 단. 토글 단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지금 제 컴퓨터가 굉장히 느립니다. 애드인 경우가 있고 다음에 토글 단을 하나 더 추가한 거죠. 토글 내용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OPUT에서 이 토글 단이죠. 토글 단에서 ID가 뭔지도 한번 열어보죠. 그래서 IO INSPECT ID 전달받은 ID 요 아이디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뭐 혹시 모르니까 리컴파일을 할까요? 리컴파일 하고 네. 그런 다음에 결과를 다시 한번 리로드 이 클릭을 해보는데 아쉽게도 지금 에러가 뜨고 있어요. 왜 에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펑셔널 노 펑션 클로즈 매칭 라이브 뷰에서 투두 핸들 이벤트 3 이 라이브 뷰 투두즈 웹의 투두 라이브 얘잖아요. 라이브 뷰 투두즈 웹의 투두 라이브의 이 핸들 이벤트 세 개잖아요. 핸들 이벤트가 지금 얘 하나 있고 얘 또 하나 두 개 있는데 애드인 경우와 토글 단이고 애드는 잘 동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글 단이 제대로 동작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지금 잘 동작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얘가 잘 동작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폼을 아마도 이걸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혹시 예, 혹시 뭐 기댈지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 넣는다면 이것을 폼 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좀 기발하긴 합니다만 이게 뭐 기댈지 안 될지 한번 보죠. 그래서 릴러드 하고 역시 기발하는 생각이 기발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답을 좀 찾아볼게요. 지금 이걸 제대로 안 먹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답니다. 이게 답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투두즈 라이브에서 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투두 스브스크라이브를 했었고 투두 스브스크라이브는 요 투두즈 컨텍스트의 스브스크라이브 얘를 호출한 겁니다. 얘를 호출할 때 피닉스 팝스업의 스브스크라이브에 요런 형식으로 호출했죠. 그죠? 요런 알고리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브로드캐스트를 했습니다. 또한 브로드캐스트 여기 브로드캐스트 체인지가 있었죠. 브로드캐스트 체인지 했을 때 이런 팝스업
브로더캐스트 라이브 뷰 이렇게 이게 동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얘를 호출하는 지금 얘기입니다. 이 구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로더캐스트 한 것 투두즈에서 브로더캐스트 한 것을 다시 투두즈 라이브에서 핸들 인포로 받았어요. 이게 이 받은 겁니다. 이렇게 받았죠. 그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요 구성을 한번 유심히 봐두시라는 거예요. 왜 유심히 봐두시라고 보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바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use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자, 요 부분 자, 요거는 이전에 use 라이브입니다. use 라이브에 index.ex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좀 앞면이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index.ex가 받는 것이 핸들 인포에서 이런 형태의 아규먼트를 받고 있죠. 이 아규먼트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아규먼트 받는 것과 상당히 모습이 유사하죠. 그렇죠? index.ex에서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번에 라이브 뷰 투두입니다. 라이브 뷰 투두에서 여기 핸들 인포로서 받고 있는 이 아규먼트 보이잖아요. 이 아규먼트 그죠? 이 아규먼트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유저에서 봤던 이 아규먼트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index.ex 파일에서 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presence index에 보시면은 여기에 마운트에서 phoenix pop sub subscribe 혹은 demo account subscribe로 호출하고 있죠. 그죠? demo account subscribe로 호출하면 demo account에서 데모 어카운트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여기 어카운트 여기 있죠. 어카운트에 서브스크라이브 얘를 호출하고 있죠. 이 구성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봤을 때 노트파이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이번에 이름은 좀 바뀌 다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른데 대충 내려와 보시면 역시 팝섭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구성이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지난 몇 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여기 라이브 뷰 투두즈에서 서브스크라이브하고 브로드캐스트하는 메커니즘이 여기 유저죠. 유저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index.ex 파일과 presence.index 이 파일 그리고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면서 하나씩 미리 보시고 미리 그 연관관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